신라를 창건하고 중흥을 이루신 선왕들이시여, 김춘추, 하늘의 뜻을 받들어 기원드리니 삼한 일통의 위대한 대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살펴주십시오. 김유신, 그대는 어찌 거병하여 왕궁을 범하였는가? 대왕의 충성스러운 군사들이 피로 정벌한 백제와 고구려의 영토가 당나라의 말발굽에 짓밟힐 것입니다. 나를 믿어라. 당나라의 힘을 빌려 백제와 고구려를 정벌한 뒤 당나라를 몰아내고 신라는 천년 태평 성대를 누릴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 나당 동맹을 파괴하고 당나라 군 군사의 가슴에 창검을 겨누라 명하십시오. 김유신, 그대는 청령 반역을 하려는 것인가? 왕명을 거역하겠다는 것인가? 대왕이시여, 어찌 삼한 일통을 잃어 태평성대를 이루겠다는 대왕의 꿈을 짓밟으려 하십니까? 김유신, 그대는 내 신하가 아니다. 반역도당의 수괴일 뿐이다. 내 손으로 반역수괴 김유신을 뺄 것이다. 자로 더럽히려는가? 신 왕명을 받들어 대왕 폐하의 성덕이 천지 사방에 망나하도록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왕실을 기망하는 조정의 부정 비리를 발본색원할 것이며, 민심을 도탄에 빠뜨리는 자는 골품의 귀천과 조정의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추상 같은 국법으로 그 죄를 엄중히 다스릴 것입니다. 왕후 폐하, 용상에서 내려오십시오. 뭐라? 용상의 자리는 지극히 높고도 위태롭기에 백성들의 추앙을 받는 군주만이 앉을 수 있습니다. 왕후폐하께서 감히 넘볼 자리가 아니니 당장 용상에서 내려오시란 말씀입니다. 뭐가 어찌? 대왕의 성덕이 천지사방 백성들에게 미치는 것이 치세의 도리이거늘, 신은 왕후폐하와 조정 검은 대족들이 야합하여 결의한 섭정을 받들 수가 없습니다. 성군은 고통받는 백성들 처지에 불철주야 근심이 떠나지 않고 눈물이 마르질 않습니다. 헌데 왕께서는 그런 민심을 외면하고 사사로운 원한으로 대왕폐하 후궁들과 소생군들을 출궁시키고 공주 전하까지 유폐시키는 전횡을 저지르셨습니다. 오로정군을 음해한 죄를 덮기 위해 사정부를 폐하하는 것도 모자라 증좌를 인멸하기 위해 증인까지 살해하셨습니다. 하늘이 두렵지 않습니까? 왕후께서 폭정과 전횡을 휘두른 폭군으로 청사에 기록되어 만고의 치욕으로 남을 것임을 어찌 모르신단 말씀입니까? 신, 충정으로 간청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왕후께서 지은 죄를 참회하고 섭정에서 물러나십시오. 그것만이 기울어가는 이 나라 국운을 되살리고 폐하 스스로를 구할 방도입니다. 화랑도 부재란 자가 인정 못해 계열로 폐군을 선동하다니, 너는 화랑도 자격이 없다. 김험수는 군량을 훼손하고 회군을 선동했어. 군기를 어지럽히는 죄인을 징치하는 것이니 비켜서시오.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니냐? 형님,
어찌 공사를 구별치 못하십니까? 친동생이라고 두둔하시는 거요? 뭐하라? 나는 공주 전하께 출정군 영수의 권한을 받았어. 내게 도전하는 자는 누구든 용서치 않을 것이오. 형님도 내 명을 따르기 싫다면 진영을 떠나시오. 누구든 군령을 어기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군율로 엄히 다스릴 것이다. 화랑도가 선봉에 설 것이다. 자랑스러운 화랑들이여, 그대들의 온몸이 호국의 창검이 되어 적진을 돌파하라! 범민아! 무엇을 주저하시는가? 비담과 손잡고 용상에 오르시길 유신 형님도 자네 말이라면 따라줄 걸세. 나보고 반역을 하란 말인가? 성공한 반역은 천명을 바꾸는 혁명일세. 용상에 올라 사만 일통을 이루고 사만 백성들을 구제하란 이 말일세. 자네가 평생 꿈꿔왔던 포부가 눈앞에서 이루어지기 일보 직전이거늘 어찌 신하의 도리에 얽매여 망설이고 있는가? 대왕 폐하께서도 자네를 왕통을 계승할 후계로 인정하지 않으셨는가? 자네는 용상에 오를 자격이 있네. 자네의 조부이신 진지 대왕께서 빼앗기신 용상을 되찾아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수건을 풀어드리게. 난 용상의 뜻이 없거늘 네 어찌 나를 용상을 탐하는 난신적자로 만들려는 것이냐? 용상의 뜻이 없다니 스스로를 속이지 말게. 자네는 대왕 폐하와 승만공주 두 분 외에는 이 나라의 성골이 없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네. 자네는 용상에 오를 명분을 쌓으며 때를 기다린 것뿐일세. 아버지와 고타소가 백제군에게 참살당했을 때도 원한을 갚으려 하지 않았고 연개성을 만나 사만 화평 대의를 내세웠고 비담의 모함을 받았을 때도 외로 건너가 김춘추 이름 석자를 세상에 알리고자 했네. 자네가 목숨을 걸고 용상에 오를 명분을 세웠거늘 이 나라 용상을 비담이나 승만공주에게 넘겨줄 작정인가? 승만공주가 보위에 오른다면 알천의 꼭두각시가 될 것임을 자네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사만 일평 대업을 연개소문이나 의자왕에게 빼앗겨도 좋단 말인가? 결단을 내리게 용상에 올라
4만 일평 대업을 이루어 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대왕이 되란 말일세! 다 죽여라! 네 어찌 그 사특한 혓바닥을 놀려 나를 기망하려는 것이냐! 자신을 속이지 말게! 속이지 마라! 당장 물러! 당장! 물러가! 물러가! 백제 정벌이라 하셨습니까? 백제 출정은 불가합니다. 부디 신의 뜻을 물리치지 말아주십시오. 네, 불가하다 하였거늘! 어찌 그대는 내 뜻을 꺾으려 하는 것인가? 김유신 그대가 왕명에 항거하려 든다면 내 그대를 매여 용상의 지엄함을 보일 것이다! 내 백제 정벌은 불가하다 했거늘 김유신 그대는 어찌 왕명에 항거하는 불청을 저지르는 것인가? 신의 중심을 역심이라고 여기신다면 차라리 이 자리에서 신의 목을 베십시오. 천하를 호령하던 신라의 호국명장 김유신이 어찌 이래도 고집이 센 늙은이가 되어버렸단 말인가? 내 터는 말을 섞고 싶지 않으니 당장 물러가시오! 3만 일통은 왕실과 조정이 한뜻으로 백성들의 염원을 모아 쌓아올리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대업이기에 때를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오. 때가 되면 내 누구보다도 먼저 김유신을 불러 선봉작에 세울 것이거늘 어찌 나를 믿지 못하고 이렇다 경고망동하는 것인가? 나는 그대의 죄를 일벌백계로 다스리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소. 물러가 명을 기다리시오. 짐은 오늘 왕실과 조정을 거역한 대역죄를 평정하러 왔노니 반역도당은 성문을 열고 항복을 청하라. 김유신! 그대는 어찌 충직한 장수와 변방 백성들을 왕실과 조정을 거역해 선동하여 그대가 70평생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쌓아올린 충정을 스스로 더럽히는가? 지금 죄를 자복하고 항복한다면은 짐은 지난날 그대의 전공을 생각하여 선처할 것이다. 짐은 반역수의 김유신의 수금을 빼어 일벌백계로 삼을 것이다! 성을 함락시키고 반역 속에 김유신을 추포하라! 왕후 어디 계시오? 아무도 없느냐? 왕후 대자, 네 감히 왕궁에는 어찌 들어온 것이냐? 뭐가 어찌 네 놈의 감히 아비의 용상을 찬탈하려는 욕심을 품은 게냐? 아버지는 사마를 아우를 군주가 되실 자격이 없습니다! 덕스그라! 니놈이 아비를 기망하고도 살기를 바랬더냐? 니놈!
아빠야, 정신이 좀 드십니까? 눈물을 하지. 아빠야, 신첩입니다. 안심하십시오. 왕께서 유신형님을 찾아가 내 뜻을 전해주시오. 대왕께서 젊은 시절 꿈꿨던 3만 1통의 꿈, 고작 당황제의 군사들을 끌어들여 사만을 전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하는 것이었소이까? 수백 년 동안 전란의 고통 속에서 살아온 사만 백성들을 구제하려는 내 뜻을 어찌 곡해하는 것인가? 당황제가 중원을 일통하고 사만을 호시탐탐 노리는 상황에서 사만을 일통하고 당의 김희주가 되는 것을 막을 방도는 당태종과 나당 동맹을 맺는 것이 최선책이었음을 자네도 잘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대왕께서는 3만 1통을 이루겠다는 야심으로 당황제의 군사를 끌어들여 3만을 당황제에 바치려 했다는 오명을 씻지는 못할 것이오. 나는 고통받는 3만 백성들의 피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면 그 어떤 치욕도 감수할 것이네. 신라와 고구려 백제로 갈라져 살던 백성들이 3만 백성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기에 내 결단을 후회하지 않네. 대왕께서는 정녕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 믿소. 내 생애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다면 내 아들이 또 내 손자가 내 뜻을 받들어 3만 1통의 위협을 이룰 것이라고 믿네. 대왕의 그 높은 대의와 빛나는 결단이 사만의 화평을 이루고 사만 백성들을 하나로 묶는 초석이 될 것이오. 대왕께서는 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군주로 기록되고 추앙받을 것이오. 아빠야, 아빠야, 정신 차리십시오. 네. 유신 형님이 있었기에 용상의 자리를 오를 수 있었고 3만 1통의 꿈을 품을 수 있었던 것 모두 형님이 내 곁에 계셔주셨기에 가능했어. 형님께서 내가 흔들릴 때마다 질책과 격려로 나를 일으켜 세우고 이끌어 주셨던 내 보시자 스승이셨어. 형님께서는 신라의 자부심이시오. 형님 같은 당대 영웅을 벗삼아 한 하늘을 섬길 수 있어서 참으로 영광이었어. 내 비록 대업을 완수치 못하고 천명을 받들어 하늘로 돌아가지만 형님이 남아 계시오. 마음이 놓여 부디 태자가 대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오.
사만의 백성들이여, 나 김춘추는 사만을 일통하여 그대들을 전란과 굶주림의 고통 속에서 구제할 것이다. 사만의 전란을 종식시키고 중원의 당황제에 당당히 맞서는 사만의 자부심 높은 왕실을 세울 것이다. 나는 백성들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백성들이 사만의 주인이 되는 태평치세를 열 것이다. 남님, 사만 백성들을 구제하겠다는 나의 대의가 천세 만세 이어진다면 언젠가는 저 중원도 외도 천지 사방의 나라들 모두가 사만의 하늘을 받들게 될 것이, 그것이 내가 진정으로 사만 일통 대역을 이루고자 했던 까닭이, 나 김춘추가 꿈꿨던 세상이 천년을 흐르도록 기다려.